자, 이번에 15번째 유리함수 접근법 하고요. 이상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리함수 접근법하고 이상 접근법은 약간 이상 접근법은 약간 고등학교 때안 배운 거라서 조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함수 접근법은 고등학교 때 배우긴 배웠지만 좀 정확히 안 배우게 되면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법들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면서 자, 지울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는 이제 유리함수의 접근법에서 유리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눠져 있는 거죠. 함수가 위태롭게 나눠진 걸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p분의 q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유리함수가 되게 되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차수를 낮게 하라. 차수를 낮게 하라.